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이제 의료 대란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원격 의료, 원격 테마주들의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원격 의료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좀 이제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우리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 수급이 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앵커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SK하이닉스 필두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정이 26일에 구체적 사항이 발표되면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5개월 정도의 지수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년도 5월 말 이후에 20개월 만에 고점을 오늘 종가상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2800 그리고 29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 나오는지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정말 꿈의 포인트였던 3000에서 3200포인트 수준까지도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동안 하락장 이겨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좀 만족할 만한 상승 구간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좀 시장이 조금 더 레벨업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장비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2차 전지 장비 쪽에 오늘 섹터가 다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대장주들 전방위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작년 8월에 신규 상장 당시 공모가가 1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상장 직후에 고가가 24,000원이었는데 현재는 고가 대비 마이너스 50에서 60% 폭락한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었죠? 종목 이름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종목 이름이 HYTC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네, HYTC 종목이 이제 작년 8월에 신규 상장된 2차 전지 장비주라서 종목명이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그나마 이 종목을 종가에 관심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이상의 폭락을 겪었고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를 발생시켰던 네,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우리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 6,700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혹은 금일 종가 이하 가격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 HYTC를 저희도 오늘 한번 잘 살펴보고 수익 전략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